아훈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의 순국 제95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7 U20 월드컵 도시로 천안을 선정했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서 활약하게 될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친절 봉사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안시가 안전한 귀성길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천안 박물관이 개관 7주년을 맞이해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는지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아훈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의 순국 제95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유관순 열사의 순국 제95주기를 맞아 이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천안시와 사단법인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 추모제는 구본영 천안시장, 이해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차장, 대전지방보훈청장, 광복회장, 유족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추념사, 추모사, 헌화와 분향, 추모액을 낭독, 유관순 노래 재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팔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잊을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는 지금도 5천만 결의의 가슴에 애국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행사에서 유관순 열사 추모각 사적지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관순 열사는 1919년 호서지방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인 아훈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세의 나이인 1920년에 순국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7 U20 월드컵 도시로 천안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5일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20세 이하 월드컵 U20 개최 도시를 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는 인천, 대전, 수원, 전주, 제주와 함께 당당히 천안시가 포함되었으며 천안시에서는 4개국의 조별 예선 6경기와 16강, 8강전 등 최소 8경기 이상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70억 명의 지구촌 가족에게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연 인원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각국의 축구 팬들이 개최 도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에 따른 총 생산 유발 효과도 약 605억 원에 이르는 등 지역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충남의 수부 도시로의 자긍심과 천안시가 글로벌 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8월 17일 대한축구협회의 사전실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9월 3일 진행된 피파 실사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안축구센터 외 두 곳의 훈련장, 숙박업소 두 곳에 대해 꼼꼼한 준비로 최종 개최 도시 확정을 이끌어냈는데요. 피파에서 요구한 그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또 천안 시민의 성원과 열정을 합해서 U20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행사에서 활약하게 될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친절 봉사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23일 천안 박물관 광장에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5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니폼 전달, 자원봉사자 다짐 결의, 축제 개요 설명에 이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업무 내용, 근무 수칙 등 친절 교육과 안전 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흥타령 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맡은 바 임무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기, 단정한 복장과 언행으로 모범을 보이기,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5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외국어 통역, 안내소 운영, 장비 대여, 급수 봉사, 교통 통제, 셔틀버스 안내, 질서 유지 등 182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지난 24일 추석을 맞이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천안시는 연휴 기간 중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고향 방문 귀성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천안 종합터미널, 아라리오 광장과 같은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곳에서 펼쳐졌는데요.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서, 모범 운전자회, 사문회, 녹색 어머니회, 운수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 4대 교통무질서 행위 추방 운동 등이 중점 추진됐으며 참석자들은 교통안전 플랜카드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천안 박물관이 개관 7주년을 맞이해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천안 박물관은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개관 7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다선용이 여의주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천안과 관련 깊은 용을 주제로 한 기획전으로 전국 12개 기관에서 100여 점의 용과 관련된 유물 및 자료를 대여받아 전시하였습니다. 전시 유물로는 고 건축 속의 용 문양의 주제에 따라 고 건축의 목재 부재인 안초궁, 사분암문, 각종 목각 용도와 지붕의 기와 속에 심은된 다양한 용 문양 기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천안박물관은 2008년에 개관해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천안의 일상생활로 이어지는 문화와 천안의 정체성을 알리는 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생정보입니다. 쌍용이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지난 23일 불법 현수막 정비와 자연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상상 드림버스를 운영합니다. 입장면 의용 소방대 대원 20여 명은 무연 분묘 200기에 대하여 벌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안동 행복키움 지원단은 지난 23일 주민센터에서 2015년 3분기 행복키움 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쌍용삼동 경로당에서 지난 23일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선테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유베이스에서 통신 서비스 및 이동통신기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서원 전원에서 영업기획 관리 및 지원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국제 트윈스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MG자산관리에서 조경 식재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각 기업 문의 전화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청소년 카페 카친 1318이 서북구 쌍용동에 충남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꿈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